오늘은 에스더 8장 새로운 조서 유다인들에게 살 길이 열리다 라는 주제로 8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7장을 말씀드리면서 하만의 죄가 세 가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을 했죠? 아하수에로 왕을 조종하여서 왕후 에서더의 동족을 멸하려 한 죄. 이것이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이제 하만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잠시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 후궁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죠. 그때 목격한 것이 하만은 사실은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는데 화가 난 왕이 뭐라 했습니까? 왕후를 뭐라 해야 될까요? 추행했다. 이런 죄목이 성립되어졌죠. 그 다음에 하만이 지은 세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왕을 살려준, 그죠?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만이 지은 죄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8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먼저 장 9분을 하면 1절에서 2절은요. 하만의 자리에 누가 올랐습니까? 모르드게가 오릅니다. 이제 제2인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에서더가 다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 이게 철회되어져야 되거든요.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러니까 철회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조서를 쓸 것을 지시를 하는 내용이 3절에서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은 모르드게가 드디어 그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이것을 왕의 이름으로 반포하는 그런 내용이 14절까지가 나오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반포 소식을 듣고는 반포 내용을 듣고는 유다인들이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걸 잘 알면 늘 우리가 이 내용을 관찰하지만 쉽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하만은 죽었어요. 그러면 하만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자리에 누구를 임명합니까? 모르드게를 임명했다. 2절 말씀 보세요. 8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서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왕이 자기 반지를 빼어주었다는 말은 뭡니까? 2인자의 자리에 앉혔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아무나에게 반지를 빼주겠습니까? 이 반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국가의 큰 모든 일들이 다 도장 찍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2인자가 아니면 그 반지를 빼어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반지를 빼어주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 보고가 들어오면 자기가 다 보고 그때 자기가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그죠? 하만하게 했던 실수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가 봐요. 자, 이렇게 에서더가
저 모르드개가 제2인자의 자리에 앉고 다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또 이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청을 하니까 어떤 요청이었는지를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요청한 내용이 나오죠.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집안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자, 이제 에스더가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요청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조서를 쓸 것을 지시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왜 새로운 조서를 쓸 것을 지시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바사 법에 의하면 한 번 내려진 조서는 누구든지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철회할 수 없는 법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조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번 내려진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이 법은 좋은 법일까요? 나쁜 법일까요? 아니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만 필요한 법일까요? 뭐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만은 필요한 법이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는가 보면요. 자,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인을 쳤어요.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데 또는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나 단체의 지도자가 권위가 없으면 그 단체와 그 나라를 지도해 나가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한 가지 딱 발표했으면 그것이 권위 있는 내용이 되어져야 또 권위 있게 받아들여져야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이 권위를 무시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왕의 조서가 아침에 바뀌고 그 다음 날 바뀌고 이렇게 자꾸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왜 기다려보면 또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바사법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은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필요한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근거를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내린 조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라. 자, 이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새로운 조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조서를 주었죠. 그게 뭡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새로운 조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조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죽은 자였으나 이 새로운 조서를 믿고 새로운 조서를 받아들임으로 다시 산 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에르 왕은 모르드에게 유다인의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치라. 전에 반포한 그 조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새로운 조서를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 이것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조서를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개가 쓴 새로운 조서가 뭐냐? 그 내용을 잘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11절 말씀을 이런 마음에 보면서요. 이 조서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유다인을 치료하는 자를 너는 뭐 해라? 진멸하라. 자, 그러면 이 법의 정신은 뭡니까? 유다인들이 가만히 있는 바사국 사람들을 먼저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먼저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자에게 너희도 공격하고 진멸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힘을 가지라. 아무나 공격하지 말고 유다인을 치료하는 자를 죽이라. 다시 말해서 치는 자가 없으면 너희도 그 사람을 치지 마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해서 오늘날 성도들도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 주위에는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미혹과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딱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강하면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를 뭡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요소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보호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공격해 오는 자를 진멸할 수 있는 준비,
이 두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4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군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4절, 15절, 16절, 17절 상반절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적의 공격을 통해서 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17절 하반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공격해오는 자들을 진멸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죠. 반포되니까 누가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유다인들이 제일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라고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서더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8장 우리 대강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꾼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꾼다. 에서도 한 사람이 받은 응답이에요. 물론 유다인들과 모르드개가 기도했죠. 그런데 에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다시 사는 길이 열리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서더와 모르드개는 기도했고 기도의 배경을 얻고 에서더는 나아갔고 나아간 에서더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의 직장 환경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환경이 좋아야 된다, 주위 사람이 좋아야 된다 다 맞는 말이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 환경 바꾼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잘 들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환경은 좋을 데가 없어요. 환경은 늘 안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에서더였다.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 우상 섬기는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들어갔는데 우상 다 없애버리잖아요. 700년 동안 제사 지내는 가문에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나왔는데 700년 동안 지냈던 제사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환경을 바꾸느냐? 믿음의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모욕 때문에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를 더 보았어요. 사탄의 대리자는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사탄의 대리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모세를 이겼습니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쳤지만 뭡니까? 모세를 못 이겼습니다. 골리앗, 다윗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바로가 훨씬 힘이 세고 골리앗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이기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기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자, 지금 딱 보면요, 하만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대리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사탄의 대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되면, 여러분이 다윗이 되면, 여러분이 모르드개가 되면,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면, 여러분의 대적들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자,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 성도의 시험은 잠시뿐이다. 성도의 결론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하만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에게 잠시 위기가 왔지만 결국 악인이 죽고 의인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산다면 결국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요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또 언택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 곧 여러분을 살릴 새로운 조서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말씀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조서를 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조서를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환경도 바꿀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대리자들이 우리를 못 이길 정도로 믿음이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